그냥 괜찮으니까 지금 됩니다. 우리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전래동화. 제목. 신기한 부채. 부채가 있네.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신기한 부채. 산골 마을에 숫장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숫장수는 열심히 숯을 만들어 팔았지만 항상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숯을 만들 나무랄하러 가던 숫장수는 산길에서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습니다. 아, 더운데 잘 됐다. 숫장구는 빨간 부채로 시원하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빨간 부채. 대꾸가 길어지는 거지? 숫장구는 깜짝 놀라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놀라 이마에 땀이 나자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니, 내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와우, 신기. 반기? 마법 부채네요, 아예. 신기한 부채니까, 신기한 부채는 마법 부채. 숙장수는 잠시 생각을 하고는 부채 두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면 이 동네에서 소문난 그루스 영광이 신이 이렸다. 좋아, 이 부채로 못된 그루스의 영광을 굴려줘야겠다. 구두쇠 영광의 생일날 잔치에 참석한 숫장군 수는 빨간 부채로 몰래 구두쇠 영광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두쇠 영광 코가 길어져 결국 땅바닥에 닿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코.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은 어쩌면 좋을꼬. 구두쇠 영감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아. 슬슬 구두쇠 영감 집으로 가볼까? 숫장수는 파란 부채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병을 고치는 동안 눈이 뜨면 큰일 나니 절대 눈이 떠서는 안 됩니다. 구두쇠 영감은 눈을 감자 수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해 코를 몰래대로 해두었답니다. 구두쇠 영감은 재산 절반을 숫장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편하게 지내게 된 숫장수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코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 빨간 부채로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코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말이에요.
제수장수의 코가 뚫고 지나간 구름 위에는 옥상상제가 쉬고 있었습니다. 저 이상한 거는 무엇이냐? 궁금하니 잠가보아라. 이러다간 하늘 딸려 올라가는 걸 얼른 파란 부채에 붙여야지. 깜짝 놀란 수장수는 파란 부채로 열심히 붙이질하려 코를 원래대로 해놓았어요. 하물며 큰일 날 뻔했군. 이상한 부채를 당연히 없애야겠다. 수장수는 잘못을 사용하며 위험할 수도 있는 요술부채를 아무도 모르는 땅속 깊이 묻어들었습니다. 신기한 부채 뚫고 있네. 부채질만 하면 코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읽고 있어요. 어느 날 산에서 부채질을 지운 강한 나무꾼은 부채가 이상한 힘을 갖고 있는 요술부채라는 걸 알게 됐죠. 나무꾼은 부채를 이용해서 구두 쇠용감을 굴리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나무꾼은 큰 화를 당할 뻔하죠. 우연히 얻게 된 귀한 물건을 행운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꼭 좋은 것만이 아니랍니다. 그 귀한 물건을 쓰는 용도를 잘쓸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오, 지혜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코가 이쪽까지 가면, 근데 신기한 부채는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거는 구두쇠 용감이 알아채는 것도 있고, 그냥 어떤 거는 이것처럼 꽃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빨간 부채질로 계속 하다가 하늘까지 가서 그래서 옥상장제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네요. 신기한 부채. 그만 친구들은 저 말해주세요. 친구들은 파란 부채가 좋아요? 빨간 부채가 좋아요? 전 파란 부채? 두개 있으면? 근데 여기에도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요, 이 이야기는 뒤에 있습니다. 아이고, 무채 퀴즈를 한게 되겠습니다. 퀴즈. 기다려봐요. 아, 이게 어떤 기질일지 생각보다 빨간 부채라는
나이는 여기 얼마큼이나 많이 남았을까요? 15초, 1, 2, 10초, 1, 2, 3, 4, 5, 6, 7, 8, 9, 10. 좀 넘는 4개 있었습니다. 오! 5개가? 네, 하여튼 오늘 이만큼만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